네 가지만 딱 적어보죠. 고진열도. 이 고집은 중생이 되는 길. 중생이 되려면 고집을 가져야 돼요. 고와 집. 고와 집은 바로 중생 세계고, 멸도는 부처가 되는 길이라요. 그래서 길은 두 갈래로 달라지죠. 하나는 결과가 되고, 이거는 원인이 되고, 이것도 결과고, 결과가 먼저 나와요. 여기는 원인이고, 하나는 출세관이고, 세관을 벗어나고, 출세관은 인과 벗이고, 이쪽 둘은 세간의 세간법의 인과고, 이게 간단해도 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되는 길하고 부처가 되는 길 두 가지로 이렇게 고진멸도로 말했는데, 정관은 부처가 되고, 사관은 중생이 됩니다. 정관은 바로 부처가 되지요. 정관은 멸도가 정관이요.
바른 관찰. 사관은 중생의 전환이. 사관은 고집을 따르면 사관이라요. 그러니까 고집은 사관인 악지악각에 의하여 과거 옛날 천생부터 저지른 그 관습, 관습도 좋지 못한 관습이죠. 잘못 알고 잘못 지각하는, 잘못 느끼고 잘못, 그러니까 악각은 좋지 못한 감각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켜 악업을 짓고 악업 결과가 고통의 열매를 불러 얻게 되나, 열도인 정관은 발심 수행하여, 발심 수행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제일 먼저 둔 거예요. 포고발심. 이 세상은 괴로운 거니까 네가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고등락하려면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 두려워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똥이 있으면 누가 똥 주무르고 똥 밟으려고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이고등락하려고 발심하거든. 그래서 고를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보고발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해서 발심을 해요. 보고발심하여. 그래가지고 단집초도라. 보고발심해서 단집하여 도를 닦죠. 집이라는 거 집재지요. 보고발심해서 집을 끊고 번뇌를 끊고, 번뇌가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지악각 좋지 못한 것이 마음속에 쌓여있다고 해서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직멸이란 자 멸을 징득해요. 열반의 자리를 직멸 등락이라 열반락을 얻지요. 멸이라면 열반짜리 아니요? 열반을 징득해서 나가라들.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요. 등락이 행복 아니요? 최대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도 닦기 뭐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멸도인 정관은 발심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안락을 얻는다. 그게 목적이라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지가 네 가지지만은 구체적으로 잘 된 거예요. 12년은 숫자는 많죠. 12가지. 그래도 체계적으로 되기는 사제보다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사제는 네 가지만 해도 딱 빈틈없이 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법문이 잘 되는데, 아, 12년은 처음부터 문명 행식부터 맨 번외만 말했죠. 문명도 번외요, 행식도 번외고, 예치유도 번외고, 생로사는 고통 나오죠. 그는 고집만 말했어요. 12년이 거기에 고집에서 설명이 된 거죠. 고집멸도 가운데 이거 고가 생로사고, 그 다음에 문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예치유까지 집안이요. 그러니까 이 사제법이 가장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육바라밀은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살한테는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전부 다 도에 대한 것만 나왔지. 그러나 또 고집이 없죠. 육바라밀은 뭐 고집 같은 것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다 보시도 도고 지계도 도고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도를,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도에만 말했고 12년은 고집만 말했고 멸이 생략되었죠. 그래서 12년은 열도가 생략되어 버렸죠. 그 속에 이제 숨어만 있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제는 구체적으로 세간법, 출세간법, 미한 중생의 세계,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까지 성인의 범부 세계를 총망라해서 세간인과 출세간인과를 다 망라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잘된 법문입니다. 사제만 제대로 똑 떨어지게 잘 알아버리면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도 닦고 부처도 닦고 다 닦아요. 사제는 소승 나한만 성문 연각만 닦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승 나한만 닦는다는 그런 사성제라고 본다면
하엄경의 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엄경 대승법문인데 대승경전인데 왜 소승 뭐 이것을 말했냐 이거요. 소승도 닦지만은 대승도 닦고 부처도 닦고 다 닦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말한 거래요. 사성제가 잘 된 거예요. 법화경에는 여러 번 나오지요. 성문을 구한 자를 위해서 소승을 이거 사성제를 사제를 바랬고 연각 구한 자에게는 12년을 바랬고 보살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육바라밀법을 말했다고 그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알차요. 그러니까 하엄경에 보면 다른 품은 없어도 사성제 품은 별도로 나와 있죠. 12년 품이 없어요. 저우에서 보살이 닦을 때 집지 품에서 보살이 닦을 때 인천 인과 사선 팔정까지 12년까지 다 닦는 게 나오지 별도로 이렇게 품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품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특수하게 이 사성제 품만 품으로 되어 있어요. 육바라밀 품도 없고 여기에 지금 39품에 또 다시 12년 품도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사성제 품만은 별도로 나오는데 사성제를 닦는 방법은 나온 게 아니고 명칭을 설명한 거요. 지금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명칭이 많다는 거죠. 유명한 거니까 명칭이 많죠. 별명이 많아요. 사람이 유명하면 별명이 많죠. 제불자여, 이와 같은 사바세계 가운데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400억 10천어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말하여 그와 같이 동방어 100천억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경같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죠. 무수하면 되었지 또 무량이 나오고 무변하고 무등하고 불가수가 나오고 불가칭이 나오고 불가사가 나오고 불가량이 나오고 불가선이 나오고 다 그렇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것은 별것도 아니오. 아성지품은 숫자만 나오는데 그게 124등급으로 배배로 나가요. 만을 만번하고 또 것이 저 억을 억번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 124대 수가 나오니까 엄청난 숫자죠. 여기는 불과 열도 못되잖아요.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그러면 고원 아홉 개지. 백천만원까지 하면 열 개고. 진법계, 온법계 우주 세계를 전부 다 진법계라 하거든. 허공계 있는 바 세계 전 난나 세계 가운데 사성제를 말하는 것도 사바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성제 엄청나게 숫자적으로도 뭐 말로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성제가 고진멸도로만 말하지 않는다 말이야. 아까 처음에 나왔죠. 합도 난적대 뭐 요지인 능입성 뭐 섭념 취해탈 뭐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아마 수백 개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상권이나 그런 것 하엄경에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부터 수 억만년까지 그것만 다 추서 생겨도 다 못해요. 숫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용소보살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식은 가장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만이 높았는데 용궁에 가서 하엄경 보고는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몇 달 몇 년 동안 그 하엄경을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못 보던 그 경이 엄청나게 있거든.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용소보살의 그 지혜는 보살 아니요 초집보살이거든. 초집보살이 초집보살의 그 지능으로 지혜의 힘으로 하엄경을 많이 보고 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합본 하엄경을 가지고 10만 개송 10만 48품 10만 개송 그래서 10만 개송을 가지고 왔다 해서 백천경이라고 하죠. 백천이 10만이니까 그것도 많다고 지금 줄인 것이 지금 80권 약분이라 백천경이 하엄경이 백천경이라고 해요. 별명이. 그러니 상권 같은 중권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권보다 상권이 더하고 하엄경도 열 가지 그 종류별로 분류한 설명이 나왔죠. 그 전에 이제 하엄 개요할 때
사성계를 말한 것도 또한 각각 400억 10천호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조목해 하나니라. 동방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방세계와 같아서 남방세계, 북방, 서방세계, 북방세계와 동서남북 그 사유, 사유는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이요. 또 상방의 세계, 하방의 세계도 지방세계가 또한 다시 그와 같이 400억 10천호 명칭이 있어가지고 사성계를 굉장하게 거대하게 말을 해가지고 중생을 다 깨우치게 한단 말이죠. 지금 십진법문입니다. 열 가지 있는 십진법문에 지금 문수보살이 등장해가지고 설법의 설주가 되어서 지금 주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십진법이요. 열 가지 믿음에 대한 거.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위에서 와 같이 말한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시방세계와 같아서 그게 있어서 저 일체 세계도 사바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계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은 시방세계에 있어서 극락세계에서도 이게 사성계를 말해요. 다 말해요. 부동세계에서도 말하고 저것이 환희세계에서도 말하고 낱낱 세계 가운데 고성계를 말하는 것이 백억만 종류 이름이 있으며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세계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때 다른 이름이 나온다 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이 사성계인 줄 사제법인 줄 알아셔야 돼요. 이름이 달리 나와도 낱낱 저 일체 세계도 또한 각각 그와 같이 지방세계가 있어서 낱낱 세계 가운데서 고성계를 말하는 것이 백억만 종류 명칭이 있으며 또 집성계와 멸성계와 도성계를 말하는 것도 또한 각각 백억만 종류 명칭이 있어서 모두가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마음에 좋아하는 말 갑돌이라는 사람은 갑돌이 이름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갑돌이라고 불러줘야 한다고. 을돌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 이름이 아니어서 기분 나쁘라고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와 같이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 명칭에 따라서 사성계도 여러 가지로 말한단 말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말하잖아요. 앵이라고 가든지 돈이라고 가든지 무슨 달러라고 가든지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조복해 하나니라. 다 끝났구만요. 사성제